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첨보, 테크윙, RFHIC입니다. 첫 번째 종목, 첨보입니다. F제네지를 세계 최초 상용한 기업이죠. 공격적인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부진했던 영업이익은 정상화 기조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408억,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8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은 35% 증가한 204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392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가 절감을 통해 전해질염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초격차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2차전지 소재에서 전고체 전지 변화에 따라서 전액 밸류체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구간 불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테크윙입니다. 내년 매출액 업사이드가 가장 큰 부분이 SSD형 제품군인데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마이크론 등 세 곳이 약 3개년에 걸쳐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DDR5 세대 변화에 따른 수혜가 시작되고요. SSD 핸들러 투자 사이클 도래, 그리고 DDR5 양산, 그리고 SS 번들 장비 공급 시작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37%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칩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테스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 수요가 점점 늘어서 테스트 장비 업체들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테크을 비롯한 그와 동반된 종목들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RFHIC입니다. 4분기 버라이즌 신규 매출을 약 100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버라이즌 신규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에는 실적 전망을 더욱더 밝게 해주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동반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인도시장 공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인도의 경우 릴라이스를 위주로 내년 수주 성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매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연말부터 미국 매출이 본격화되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말 인도 매출이 가세될 것으로 감안한다면 RFHIC의 삼성전자약 매출은 과거 하웨이 연간 최대 매출 600억 원을 넘어선 1000억 정도의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라서 5G 통신 장비주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